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와 함께 네. 밥을 먹고 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촬영 장비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죠. 있고 저 옆에 막 박스 깔려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밥이 왔는데 밥을 놓을 데가 없어 갖고 바닥에다 깔아 놓고 그렇죠. 앉아서 먹었죠. 정말 뭐 되게 엄청 불쌍해 보였어요, 네, 저희. 맞아요. 제 중식을 시켜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이게 일회용 그릇에 오잖아요. 근데 밑에다 깔게도 안 갖다 주셔갖고 저희 저 밖에 있는 비닐 뜯어가지고 밑에다 깔아놓고 일회용 그릇도 늘어. 지금 현재 시각 저녁 9시 15분을 그렇습니다. 막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만난 시각 오후 2시 7시간 15분째 지금 네.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4-5시간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 레코딩 타임즈 정말 어마어마하죠. 레코딩 타임즈는 정말 극악의 네. 아우 빡셉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늘 되게 리뷰 힘들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아 그러네요. 잘 넘어왔는데 아 근데 이제는 약간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영상 보면 막 힘들어 뭐 죽겠네 뭐 이러는데 그때는 처음이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뭔가 잘 되면 이건 오히려 이상한 거고 맞아요. 그냥 안 되는 게 뭔가 당연한 정상, 거야. 당연하다는 그때는 느낌. 막 정말 화병 걸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 왜 되지? 될 리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그 프로그래머 분들이 그러신다면서요. 디코딩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들어보면은 갑자기 버그 없이 그냥 되는 게 더 불안하다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다가 이게 왜 되지? 이런 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요새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러네. 뭐가 한 번에 되면 분명히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는 되게 양이 많아서 더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변수가 적어갖고 더 할 만한 게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네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악기들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애초에 그 준비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좀 관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장비가 왔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서 PC와 맥을 구비해놨지만 우리가 DAW에서 막힐 거라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스튜디오, 스튜디오 원에 네. 아니면 안 되는 뭐 그쵸. 그런 게 있었고 페이더 뭐, 포트 같은 경우는 네. 네,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것들이 뭐 있고 이런 막 변수들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막 뭐 썬더볼트 뭐 2만 되고 뭐 3 안 되고 뭐 3만 되고 뭐 3만 되고 뭐 파워 없고 뭐 있고 뭐 쉽지 않아요. 아, 네. 너무 쉽지 않네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계속해서 봐주시면은 저희는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많은 레코딩 장비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폴로의 제일 유명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네, 과언이 맞아요. 아닌 네. 아폴로 트윈 마크 2 듀오 모델입니다. 네, 제 주위에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저기 PC 쓰는 사람들이 이 100만원 전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베이비 페이스고 그리고 맥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저 아폴로 트윈 마크 2 듀오인데 네. 요새는 이제 이게 아예 USB 버전이 따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색깔이 요런 색의 어두운 색이 아니고 약간 흰색에 가까운 그 USB 모델이 아예 따로 출시가 돼갖고 그거를 사용하시는 PC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것도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호스트 PC가 무조건 썬더볼트 3를 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2만 지원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썬더볼트 모델에다가 저희가 맥에다 구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폴로 트윈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UAD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다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단자와 연결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시고요. 네. 그리고 PC 사용하시는 분들 꼭 나는 아폴로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크 2 듀오가 USB 버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 윈도우 네, 가능한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폴로 6에 이어서 아폴로 6 300만원짜리 아답터를 썼었던 굉장히 사치스러운 네, 버스 파워 에로우까지 저희가 네. 같이 리뷰를 해봤었죠. 네. 네 근데 아답터. 지금 저희가 사실 하는 이 트윈 트윈 마크 2 모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일도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보급도 제일 많이 듭니다.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 베스트셀러고 네.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솔로, 듀오, 쿼드 이렇게 나뉘어져 그렇죠. 있는데 요게 이제 CPU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UAD 플러그인 자체가 사실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날로그 프로세싱을 거치는 그런 상황을
딱 세팅을 해놓을 때 여러 개 플러그인들을 해놓으면은 솔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샀을 때 제공되는 플러그인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쿼드가 훨씬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쿼드에는 좀 여러 개를 깔아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더 올라가서 아폴로 6로 가면은 헥사코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더욱 원활한 CPU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오늘 저희가 같이 할 모델은 듀오고요. 네. 이게 이제 에로우가 그 마크 솔로와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DSP 그 하나, 네, 그렇죠. 하나짜리 거기서 두 배로 올라간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매하시기 전에 솔로 듀오 쿼드를 확인을 하시고요. 솔로는 가격대가 80만 원대 네. 그리고 듀오는 120만 원대, 쿼드는 160만 원대로 이렇게 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이 퍼포먼스에 따라서 많이 나니까 이게 사실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UAD 플러그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아폴로 트윈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게 무게는 1.06kg로 그 베이비페이스와 거의 비슷한 무게. 네네. 그리고 160cm가 안 되죠 그러면. 네. 동산 위에 올라서도 160. 네. 16cm. 160cm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안 되죠. 네. 160mm 그리고 66mm, 148.8mm의 네. 크기와 그리고 1.06kg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페이스보다 약간 짧고 넓은 느낌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무래도 이쪽이 저기 RME 쪽이 생각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 오디오의 그 오디오 카드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그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그런 하이엔드적인 그 사용감에 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낮게 나와요. 뭐 무슨 야 이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110, 뭐 120 막 이렇고 딴 데 거는 뭔가 동급이라고 생각되는데 막 129 막 이렇게 나오는데 베이비페이스가 108에서 111 이렇게 인풋 아웃풋 이렇게 네.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오는데 요 아폴로는 113에서 118 정도까지 네. 지금 뭐 다이렉트로 나와 있질 않아갖고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이거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는 조금 더 베이비페이스보다 높은 편이고요. 네, 저희가 이거 유니버셜 오디오 사이트 지금 들어와 보시면은 이 밑에 테크 스펙이 원래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게 있는데 항목이 저희가 지금 여기 살펴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구글링을 좀 여기저기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포지 엘러먼트가 129 그리고 아폴로 6가 129 요게 지금 그 같은 브랜드에서는 뭐 제일 뭐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한 10 정도 조금 낮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실제로 사이트상에 별로 나와 있는 설명이 없어서 저희가 또 단물닷컴에 이렇게 들어와 봤어요. 네, 단물. 네, 단물닷컴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유니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프리앰프 제공된다는 얘기가 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플러그인들이 실제로 다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쿼드를 줄 때 그 주는 가격은 한 100만원 선 정도를 주고 듀오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원 선에 실제로 구매했을 때 정도의 플러그인 리스트를 주는데 이걸 실제로 미리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거기 가면 그 대체 플러그인 고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구매하시면 그래서 나 플러그인 다 있어도 크게 손해 아니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물닷컴에서는 이 썬더볼트 케이블 주죠. 이거 한 5만원 돈 하는 건데 이거 주는 것 이 별로 없어요. 아유,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좀 줘요. 왜 그걸 안 줄까? 하여튼 이 매경은 뭐 하여튼 부품 하나 그냥 쉽게 주는 법이 없어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 가서 반찬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 감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맥은. 이거 하나 팔아먹.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스펙들 계속해서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상세 스펙표가 없어서 이 테크 스펙에 보시면은 그냥 딱 요 정도만 나와 있어요. 별로 큰 내용 없이 네. 전체적인 뭐 외관에 관련된 네, 스펙들 그러네요. 위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글링을 따로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그럼 외관도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고 올게요. 네. 앞으로 트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듀엣처럼 이렇게 하나 노브가 툭 그렇죠? 튀어나와 있는 노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시창들이 마이크 라인, 채널 1, 2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모니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앰프 모니터 이쪽에 뭐 토크백 그리고 밑에 저기 EQ 쳐내는 거 그리고 네. 여기에 48V 팬텀 파워 등등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버튼들이 네. 이렇게 똑딱이 형태로 있어서 누르는 맛이 있어요. 네, 그렇죠? 듀엣 같은 경우 이거 뭐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기능들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하이
사진 꽂을 수 있고요. 헤드폰 네. 단자 있고 옆면에 이렇게 그릴이 안쪽 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옵티컬 인이랑 파워 온오프 그리고 썬더볼트 그리고 라인 아웃 3사랑 모니터 LR 그리고 네. 마이크 라인 인풋 1, 2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패킹이 있어서 잘 고정이 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트윈입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네네. 다양하게 저 버튼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누르는 맛이 좀 있죠. 우리 듀엣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이렇게 딱딱딱딱 버튼 누르는 맛이 없는데 여기서는 뭐 이것저것 사실 누르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불이 바로바로 들어오고 꺼지는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뭔가 스타워즈 그 저기 조종관에 하나 있을 법한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딱 치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프리앰프도 이렇게 마이크와 이렇게 라인을 하이즈를 바꿔가지고 네.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아폴로 트윈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는지 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이제는 그냥 네, 깔면 되죠. 네. 여러분은 뭐 이 세 편째니까 일단 뭐 까는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아폴로 지금 세 편째 유니버시 오디오 세 편째 가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마이크 라인 세팅을 했어요. 지금 마이크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운드가 잘 들어가네요. 네, 사운드 아주 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잘 들어가네요. 너무 잘 들어. 네, ASMR. ASMR.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뭐 기타는 굳이 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잘 좋아요. 야, 이거 굉장히 지금 모니터가 상당히 크게 되고 네네네. 있네요. 지금 아마 모니터를 좀 줄여야 돼. 모니터가 좀 엄청 인풋, 높게 되네. 인풋도 많이 높을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 역시나 여기 이제 콘솔에서 세팅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폴로 트윈 MK2 지금 잘 잡혀 있고요. 네. 뭐 딴 거 없습니다. UAD는 그냥 연결하면 지가 알아서 잡아요. 그래서 네. 뭐 딴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네, 잘 잡혔는지 나중에 네네네. 가서 들어서 셋업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로직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로직에서 지금 마이크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네. 기타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고 그러면은 미디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USB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시 오디오 썬더볼트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자 건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잘 나나요? 네, 아주 잘 나네요.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잘 나고요. 아, 잘 나죠. 네. 역시나 기타도 잘 납니다. 좋아요. 굉장히 인풋이 지금 세게 나오네요. 네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에로우 할 때 그 에로우에서 그 나킹 온 헤븐스 도어 그 발라드 버전으로 저희가 불러 그 녹음 진행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거기서 좀 다른 버전으로 계속해서 문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총 씨가 이제 솔로를 할 때 튜닝을 제대로 안 해놓고 이제 그 피치를 천국으로 보내버려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좀 피치를 네. 정리정돈을 해서 은총 씨가 네. 혼자서 먼저 천국까지 안으로 네. 저희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연상한다. 레코딩 타임스!